B-E-A-T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오늘 칠판 보이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궁금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내신 공부와 모의고사 공부. 선생님,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신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모의고사 또 안 나오면 왠지 대학을 못 갈 것 같고 기분도 엄청 나쁘고, 그렇죠? 그렇다고 내신 뭐 못 받으면 그렇다고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죠, 그죠? 인간은요 뭔가 좀 낫다, 평가에서 낫다라고 해서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허준 선생님, 아유 참 좋은데 인간생활 별로야.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낫다라고 나오는 건 참 기분 나쁜 겁니다. 자, 여하튼 여러분들 내신 모의고사, 특히 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내신 점수가 좀 나왔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등학교 와가지고 내신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고 동시에 모의고사도 이렇게 뭐 썩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만큼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 내신이 일단은 중학교보다 고등학교가 더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먼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는 내신 시험의 범위라는 것이 그렇게 넓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교과서가 절대적인 범위가 되고 외부 교재가 많지도 않고, 특히나 여러분들 뭐 학원이든 어디 가면 레슨 1, 즉 한 단원당 뭐 100개씩, 200개씩, 300개도 있다고요? 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구몬 뭐 이런 것처럼 각야, 거교 뭐 맞는 것은 아닌 것은 뭐 엄청나게 바꾸면서 기계적으로 풀더라고요. 여하튼 꾸겨꾸겨 가면서 이렇게 문제를 좀 많이 풀고 양으로 밀어붙이고. 두 번째는 솔직히 생각해봐요. 지문은 어땠어요? 지금 입으로 그랬죠? 외우죠, 그죠? 지문은 이게 다 외워서 뽀개가지고 씹어서 먹어버리니까 시험 때는 내가 그게 해석이 되든 안 되든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에 대해서 이미 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 풀고 지문을 외워버렸으니까 당연히 중학교 때는 성적이 잘 나오지요, 그죠? 그래서 뭐 중학교 때 잘했던 사람 성은 이러면 애들이 다 저 수학 진짜 잘했어요, 어제 과거 가려고 준비했었거든요, 저 영재반에 있었거든요, 이런 애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고등학교 와보니까 이 내신이 어때요? 범위가 교과서도 있고 부교재도 있고 보충시간에 나가는 것도 있고 부교재 2도 있고, 그다음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이것까지 집어넣어가지고 풀 패키지를 만들죠, 그죠? 범위를 어마어마하게 넓혀놨습니다. 감히 여러분들 이 지문을 외울 수 없을 정도로 저 같아도 못 외울 것 같아요. 제가 교사인데도 외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고등학교 거는 양과 암기로만 평가한다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분명히 똑같은 범위를 했는데 1등급 친구가 나오고 거의 또 꼴등급 친구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이 순서가 갈린다는 것은 분명히 평가하는 거를 잘 읽어나가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늘어난 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실감하셔야 되고 동시에 외우는 거로 이제 되지 않는다는 걸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 과연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여러분들은 그 방식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출제자가 누군가. 아, 선생님 너무 뻔한 이야기예요. 당연히 학교 선생님이죠. 너무 당연한 건데 학교 선생님이 출제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존재하냐면 이 선생님이 뭐 올해 처음 와가지고 처음 출제하든 뭘 하든 이 선생님이 올해 처음 왔으면 전년도 거를 살짝 자기도 당신께서도 이렇게 확인을 하고는 아 대충 이런 유형을 이렇게 맞춰가는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무실에 선생님한테 찾아가셔가지고 전년도 기출 같은 거 사실 학교에서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여쭤보면, 저도 제가 교육연구부에 있을 때 진짜 가뭄에 콩나는 학생들 한 명씩 옵니다. 어떻게 알고 왔지? 보면 선생님 이거 전년도 기출 뭐 이야기 그 복사 좀 해주세요. 해줘야 돼요. 그쵸? 이게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복사를 해서 저 3교시 뒤에 오렴. 그러면 3교시 뒤에 와요. 그러면 받아주면 학생이 그걸 받게 되는 거죠. 즉, 여러분들 출제자가 학교에 존재하고 같은 학교에, 그리고 담당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시험지를 담당하는 전년도라든지 이런 기출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어때요? 이 기출을 학원이나 이런 데서 다 떠먹여주길 기다리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기출 가지고 올해 거 예상 출제 다 해주길 바라고 있죠? 그잖아.
물론 이걸 입수하는 것도 좋지만 미리 여러분들이 가서 성공을 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문제를 보고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일찍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이거를 미리 파악을 하고, 시험 때가 아니라 초에 미리 파악을 하고는 그 다음에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하고 듣는 친구들이랑 그냥 수업을 듣다가 시험 기간 다 돼가지고 학원에서 밀려오는 이 문제를 많이 푸는 친구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출발 선상에서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기출을 미리 입수를 하라. 어떤 경로가 됐건 입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업을 본 수업을 들으면서 그 선생님이 그죠? 강조하는 거를 들으면 어떤 유형으로 작년에 나오던데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이 예측이 됩니다. 그냥 들으면서 예측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럼 이런 예측이 되면 필기라든지 이런 거 자체의 질이 달라지죠. 그렇게 됐을 때그 예측된 것을 바탕으로 이 많은 양에서 포인트를 두고 공부하는 겁니다. 이걸 전부 다 달달달 외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다 보기는 보되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내가 예측 하면서 들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를 두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남들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우위를 점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 기간이 되면요,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3일에서 4일 정도는 더 일찍 시작을 하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계획하고 뭐하고 나 이제 할 거야 라고 하는데 보통 시간이 하루 이틀 정말 많이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3일에서 4일 정도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시작하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 버리세요.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쟤는 무슨 평가 문제지 푸는데 어디서 구했지? 저기서 나오면 어떡하지? 그 친구랑 경쟁하지 마세요. 더 많은 친구들이랑 등급 경쟁을 해야 되니까 바로 옆에 있는 친구랑 이렇게 한두 문제 가지고 절대 경쟁하지 말고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날짜까지 나의 페이스에 맞춰서 해야 되지 남의 페이스에 녹아들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신을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왜 점수가 안 나올까요? 내신은 범위가 있었잖아요, 중학교 때까지. 근데 모의고사는 범위라는 게 사실은 이 범위가 적혀 나오긴 해요.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근데 영어라는 학문은 사실은 깊이의 학문이지 넓이의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고1에서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고3보다 영어를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이 범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딱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좀 버리고 일반적인 여러분들 영어 실력을 좀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영어 실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단 글을 읽었으면 그 글이 뭐에 대해서 말을 하는지 핵심이 파악이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글을 읽고 나서 이거요. 멍미?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고 제가 물어봐요. 제가 이걸 뭐니? 라고 하면 선생님 솔직히 대충 이거 아니에요? 자기는 맞다고 생각해요. 대충이란 건 없어요. 시험에서 출제를 할 때는 정확하게 키워드를 딱딱 바탕으로 선택지를 만들고 문제를 만들지 대충 뭐다 해서 출제하시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글 읽고 반드시 구체적이고 분명한 자신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주제를 요약을 해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잖아요. 글의 목적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정보를 전달하는 거든,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는 거든, 글을 읽었으면 이게 뭐에 관한 글인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해석 연습을 더 해야 되는데, 이때는 여러분들 끊어읽기라든지 조금 어려운 구문이라든지 어휘 등은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서 충분히 해석적인 것을 다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게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거. 이 글은 뭐에 대한 것이었을까? 이걸 파악하는 연습을 평소에 해야 되는데, 그 도구로는 문제집도 있고, 학교 우리 수업에서 보충교재가 나가기도 하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이 공부에 포함된다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인드 맵을 갖고 나가면서 공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충 또 진도 나간다. 보충 진짜, 나 집에 가고 싶은데, PC방 가서 나 진짜 경험치 쌓고 싶은데, 레벨에 잠이 오지 않아. 나 미칠 것 같아.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일반 영어적인 실력을 쌓기도 하고, 동시에 뭐예요? 내신 준비도 같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수업을 충실한다는 기본적인 말이 나온 건데, 이거에 대해 개념 모르는 친구들은 아니야, 저 애는 뭔가 좀 비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뭔가 있겠죠. 하지만
그 친구들도 다 기본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이었던 거를 쌓으면서 이런 모의고사라든지 우리 평소에 푸는 독해 문제 있죠, 그죠? 독해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다양하게 공부를 해두면 모의고사는 이렇게 좀 서서히 올라간다라는 거. 그래서 모의고사는 약간 좀 기간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내신은 단기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한 3일에서 4일 정도 시간을 더 두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중학교 때보다 또 다른 여러분들이 돼서 내신 모의고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